이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직접 풀 수는 없어요. 우리가 무한 양정으로 풀 때는 적당 경계적분도 아니고 사인 코사인 하고 그거 있잖아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척봐도 안 되고 아무래도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하는데 우선은 내가 이제 좀 이제 그 개념을 익히기 위해서 non-interacting case, 그러니까 인터랙션 하지 않는 펄미온이 있다라고 가상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프로그램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앞에서 내가 이 해밀턴이 여기에 해밀턴이 안에서 이 파트가 없는 거야. 이 파트가 없고 그냥 운동 에너지만 있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 갖다가 이제 보면은 그러면은 T.O. 플러스 T.O. 사이가 부사하게 되는데 자 이거는 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절차 없이 풀 수도 있겠지만 실은 답을 내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직관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여기 있는 파동함수에 X1, X2라는 걸 갖다가 X1이 그러니까 여기서 small 여기서 5 psi고 5고요. 이 5라고 하는 거는 이 그 그냥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만 있을 때 그때 I는 function하고 그때 에너지 E입니다. 그렇죠? 자 그거라고 하면은 그 어떤 임의의 n번째 하고 그 다음 n번째 그거로 곱해가지고 x2에요. 이건 x1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자 그럼 내가 이거를 작용했다고 쳐보죠. 그죠? 작용했다고 치면은 이게 각각에 이렇게 따로따로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써보면은 근데 t1이라는 거는 내가 14개 n이라는 거고요. t1 플러스 t2에 phi n x1, phi m x2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리니어 오퍼레이터니까 이렇게 작용하고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건데 이렇게 작용했다고 치면은 t1은 이거는 x1에 대한 현미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서 봐야 될 거가 여기서 미분이 이제 정미분이 아니라 현미분이 들어갔어요. 그죠? 왜냐하면 변수가 두 개이고 내가 그 중에서 x1에 대해서만 현미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X는 현미분이니까 당연히 그때 요거는 상수 취급을 해서 이게 phi m의 x2에 t1의 phi n의 x1이 되는 거죠. 여기 phi n의 x1의 t1에 phi 뭐가 되죠? m의 x2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그게 이제 일부러 것처럼 그게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요거는 이제 phi n은 이 t1에 대해서는 이게 아이겐 펑션 그죠? 사인이니까 두번 비교해서 대신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 나왔던 아이겐 변이는 뭐냐? 그냥 en 상수 e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에너지 이게 되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는 곱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밥으로 딱 곱해가지고 해봤더니 그거의 에너지가 전체 에너지가 EN과 EM의 합이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안 하면은 내가 그냥 서로 그냥 다가오고 갱가 소화하고 갱가 다 소화하고 닭이지 소 닭부듯이 맞나? 개하고 닭은 싸울 거야. 그죠? 소하고 소다 소닭이 그냥 뭐 서로 소닭 보듯이 닭 소 보듯이 그죠? 서로 그냥 뭐 너는 n 번째 상태 있고 나는 n 번째 상태 있고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거의 에너지와 답이 저거의 에너지가 되는 거야. 하도방에서 그냥 그 두 개를 곱한 거예요. 하도방에서 되어 있고 바운드 표준 다 만족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가 분명히 이런 경우로 n하고 m은 무한계의 그런 세트가 되어 있겠죠. 당연히 임의의 n과 임의의 m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뭐냐면은 요 스테이트 디제너레이트가 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n하고 m을 바꾸게 되면요, n하고 m 다르다고 하면은 그러면 요거 n하고 m을 서로 바꾼 거는 에너지가 같죠, 그죠? 닭이 여기 있고 소가 여기 있다. 에너지가 n하고 m하고 있는 것하고 n하고 m하고 있는 것하고는 서로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제너레이트가 되어 있어요, 그죠? 좋습니다.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두 개 1번하고 2번은 똑같은 동일한 펄미온이에요. 그죠? 구별이 안 된다.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게 내가 다시 못 본다는 게 아니라 파동함수 자체가 걔를 구별되게 써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첫 번째는 지금 n번째 상태에 있고 두 번째 n번째 상태에 있다라는 그죠? 뭔가 두 개가 동등하지가 않아요. 기술됨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어려운 근본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파동함수가 소위 말하는
그 anti-symmetry condition을 만족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전체 파동함수에서 내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좌표로 바꿨을 때 그게 원래 거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가져야 돼요. 이게 반드시.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두 개를 받게 되면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두 개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파동함수의 그 절대값 제곱을 하면은 자 x1은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두 번째 상태에 있고 얘는 뭐 첫 번째 상태 이런 것들은 이제 구별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엔티스메트리 컨디션을 만족을 한다는 거는 두 개를 바꿨을 때 이게 부호가 바뀌고 마이너스 컨디션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두 개를 절대값 제곱을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냥 x1와 x2를 서로 바꿔도 그게 동일한 확률을 가집니다. 그냥 첫 번째 입자를 여기 발견하고 두 번째 입자를 여기서 발견한 확률이나 그 두 개를 스위치한 것이나 그게 같은 확률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파동함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안 했었구나. 잠깐만요. 펴고. 첫 번째 입자를 x1이라는 위치에서 그리고 동시에 엔드의 오버가 아니라 두 번째 입자를 x2라는 위치에서 발견한 확률 밀도가 된다. 네. 의미는 비슷한데 여러분 keep in mind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걸 두 개를 스위치하는 게 같아야 된다라는 거가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두 개 구별구나. 근데 얘가 여기 있고 제가 저기 있는지 제가 이렇게 있는지 따라 구별하면 안 되는 건데 아까처럼 이렇게 쓰게 되면 위에처럼 저렇게 쓰게 되면은 이 조건을 만족을 구별이 돼버리는 건 첫 번째 두 번째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다. 그 근본적인 anti-symmetric condition을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게. 자, 우리 anti-symmetric condition에서 여러분이 그 유명한 그 이제 파울리 베타블리가 나올 수가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anti-symmetric condition을 만족을 한다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x1, x2를 같게 놓으면요. 같게 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봐볼까요? 같게 놓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그걸 갖다가 x1, x2를 내가 그냥 동일하게 x라고 치면은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같은 값이잖아요. 같은 값이 마이너스랑 같다라는 얘기, 그 값이 뭐다? 0밖에 없죠. 0. 0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내가 두 개의 입자가 공마선의 같은 지점에 있을 그거는 0이라는 확률이 없어요. 0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결코 여러분 저기 그게 전화를 띄고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전화가 없더라도 퍼미온이면은 그게 페르미온 입자면은 스핀이 반 양자수 있는 페르미온이면은 반드시 엔티스미틱 컨디션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보존은 가능합니다. 보존은 가능하고 여러분들 힐륨 가스라고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 슈퍼 플루이드 같은 것들 국정원에서 보존 아인슈타인 환기를 하면은 이게 같은 양의 상태 엄청나게 많은 개수가 한꺼번에 존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공간으로 따지면 오버랩이 되는 건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파울리 베타 올라오서 나오는 거. 이거는 결코 이런 쿨러 이퍼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프롬이어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차지에 상관이 없이.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 있는 이거가, 앞에 있는 이제 이 형태가, 여기 있는 이 형태가 엔티시리 컨디션에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만족하게 바꿔야 됩니다. 자, 바꿀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제, 소위 스트레드 디터미넌트를 이용을 하는 건데, 자,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이제 스핀을 도입을 해야 돼요. 스핀. 자, 스핀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말이 뭐, 넌센스가 되는 겁니다. 스핀 도입을 합니다. 자, 스핀은 우리가 각 전자는 스핀이 우리가 업 상태와 다운의 상태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파동함수를 갖다가 앞으로 어떻게 쓸 거냐면은, 파동함수는 공간 파트와 스핀 파트로, 스핀 파트의 곱으로 표현됩니다. 이 곱이라는 게 우리가 숫자가 말하는 곱이 아니에요. 이 곱은, 곱은 곱인데, 두 개가 다른 스페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1 곱하기 이런 게 아니야. 1 곱하기 2는 2, 3 곱하기 2는 6, 이게 아닙니다. 얘는 전혀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얘가 단지 그 두 개를 이제 프로덕트로 곱하기 곱하기 서로 이렇게 뭔가, 그래서 연산이 되면 안 돼요. 완전 다른 공간, 스핀 공간과 시공간은 다른 공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의 공간에 대한 파동함수를 나타내는 phi nx와 스핀을 나타내는 업이나 다운을 나타내는 스핀하고 두 가지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내가 어떤 양자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내가 그 엔티시메트릭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소위 슬레이트 디터미넌트라는 거. 자, 이건 뭐냐면 슬레이트는 사람 이름이다. 사람 이름인데 내가 어떤 여러분 디터미넌트 있잖아요. 디터미넌트 행렬식이라는 거. 그죠? 행렬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특성이 있냐면은 이게 어떤 행렬식은 내가 이쪽 칼로가 이쪽 칼로가 서로 바꾸게 되면 값이 항상 마이너스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게 이제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을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냐면은 내가 파동함수를 이렇게 씁니다.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두 개의 전자가 있고 하나는 N 상태, 하나는 M 상태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N 상태 들어가는데 스핀을 고려를 하면은 실 네 가지 상태가 있는 거죠.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거죠. N에서 잠깐만. 그렇죠. N에서 S라는 스핀을 가지고 있는 것과 M이라는 상태에서 S'이라는 스핀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두 가지 상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상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행렬식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전자가, 이건 X1은 첫 번째 전자가 N하고 S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 전자가 N하고 S 상태에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첫 번째 전자가 MS' 상태에 있는 거, 이건 두 번째 전자가 MS'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간 이제 그냥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은 내가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 스퀘어루트 2분의 1은 실은 이제 그 노멀라이제이션 전체를 내가 파동함수를 다 이렇게 확률 밀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X1, X2에 대해서 다 적분하면은 항상 1이 나온다 라는 그런 노멀라이제이션 만족을 하기 위해서 스퀘어루트 2분의 1이 들어간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 두 개를 바꿔볼게요. 자, 밑에다가 내가 파이에 밑에다 써볼게요. 내가 파이에 X2, X1을 쓰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phi ns의 X2 이제 X1하고 X2가 바뀌는 거죠. ns'의 X2 그죠? 그러면 phi의 ns가 X1 phi ns'의 X1 이렇게 되죠. 그죠? X1, X2 바꿨어요. 다른 건 다 그대로 놔뒀죠. 그죠? 자, 근데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뭘 바꾼 거예요? 결국은 이 로우를 갖다가 두 개를 서로 바꾼 거예요. 그죠? 로우를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의 사이에 x1, x2가 됩니다. 아하! 내가 뭐냐면, 자, 입자가 이제 내가 두 개가 있고, 걔가 들어갔을 상태가 이제 내가, 있다고 쳐봐요. 어떤 A라는 상태, B라는 상태. 그러면은 내가 그 가능한 콤비네이션이 네 개잖아요. 그죠? 이게 여기더라고, 저기더라고. 그것도 내가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그럼 X1, X2를 바꾸면은 항상 게 마이너스가 나온다. 오케이, 그럼 저게 바로 엔티시메트릭한 컨디션을 만족하는 파동함수가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내가 만약에 우리는 뭐 세 개 여러 개는 하지 않겠지만 여러 개가 있다고 해서 마찬가지. 내가 N개의 입자가 있고 또는 N개가 들어서 상태가 쫙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도 저렇게 비슷하게 내가 쭉 이렇게 한쪽은 그러니까 컬럼 방향으로는 방 그러니까 상태들을 쭉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 로우가 바뀌면서는 내가 그 입자들 첫 번째 두 번째를 캐놓으면은 그걸 다 계산을 하면은 그거는 어떤 두 개를 바꾸더라도 엔티스미트 컨디션을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슬레이드 디터멘트는 우리가 그 들어갈 수 있는 상태와 그 다음에 그런 걸 알고 있을 때 가장 손쉽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만들 수 있는 엔티스미트에 관한 그런 형태가 되겠어요. 자 그럼 그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그 non-inerting 어제 스틸 우리는 이제 그 서로 인터랙션이 없어요. 자 그런 경우에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가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인터랙션이 없을 때 가장 낮은 상태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인터랙션이 없으니까 그냥 다 똑같은 이런 아이겐 스펙트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가장 ground state는 낮은 에너지에 하나는 spin up 하나는 spin down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쓰게 되면 실은 이제 내가 그 파울리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가 뭐냐면은 여기에서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x1, x2가 같으면 어떻게 돼요? x1, x2가 같으면은 뭐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 두 개의 로우가 같아지죠. 그럼 행렬 식성 중에서 어떤 두 개의 칼럼이 같거나 혹은 어떤 배수가 되거나 서로 이렇게 아니 배수가 이렇게 곱하기 뭐 멀티플레이 뭐 이 어떤 상수를 곱해서 여기 되거나 로우가 그런 식으로 되면은 두 개는 항상 그 행렬 0이 됩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 행렬식 그게 그건 이제 우리가 부정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엑소의 수가 가끔 저렇게 되는 거고 내가 ns하고 만약에 여기서 n하고 m이 같고요 s하고 s'이 같은 상태예요. 동일한 상태에 내가 두 개를 넣으려고 하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게 이번엔 컬럼이 두 개 같아지는 거예요. 두 컬럼이 같아지기 때문에 또 빵이 됩니다. 그죠? 바로 같은 상태에 두 개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게 자연스럽게 여기에 다 심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놀려고 하면 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스핀 업인 상태 하나는 N 이퀄 1이면서 스핀 다운인 상태 두 개 들어가 두 개 방에 있고 거기 두 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 표현식이 이렇게 써지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N 이퀄 1 N하고 M은 동일한 게 다 1이고요 하나는 스핀 업 스핀 다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X1, X2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걸 이제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내가 이거는 이제 첫 번째 입자가 스핀 업이고 두 번째가 스핀 다운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그 부분만 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간 파트는 이렇게 공간 파트끼리 곱할 수가 있고요, 스핀은 스핀 파트끼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저곳의 의미는 첫 번째 전자의 스핀은 업, 두 번째 전자의 스핀은 다운이라는 얘기. 이 표현식은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가 요거는 동일합니다. 두 개 같으니까 밖으로 빼내고, 그러면 내가 남는 거는 이렇게 스핀 파트가 남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간하고 스핀하고 우리는 생략을 했지만은 실은 이제 다른 스페이스를 우리가 곱할 때 이렇게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곱하기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럼 곱은 곱인데 서로 이렇게 다른 스페이스란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써져요. 오케이? 이게 ground state.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non-interacting한 그런 그 일렉트론에서 두 개가 있을 때 그때 ground state 에너지 표현식입니다. 정확한 표현식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first excited state 어떻게 보시나? 첫 번째 여기 된 상태. 첫 번째 여기 된 상태는 실은 굉장히 개수가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뭐 첫 번째 그러니까 익사이트 그러니까 에너지가 하나 높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내가 이제 가능한 게 자, 하나는 여기 있고 업으로 있고 하나가 뭐 다운으로 있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 하나가 뭐 여기에서 업이고 위로 올라간 거가 뭐 다운인 거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조합들이 가능해요. 업하고 다운 여기서는 이제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스핀 업 다운인 건 같은 방향이든 뭐야 같은 거구나 업인 거 같은 방향이 다른 방향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 8개의 이제 그 조합이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를 갖다가 빼냈어요. 여기서 잡은 거는
1번, 2번 들어가고 같은 스핀을 가지는 이런 형태예요. 이런 형태를 내가 하나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슬라이드 도메인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쭉 계산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공간에 대한 게 다르죠? 근데 스핀에 대한 건 동일한데 두 개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다른 상태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스핀하고 공간이 따로 떼지지 않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 해보세요. 1하고 업하고요. 2하고 다운을 갖다 계산을 하면은 그럼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스페셜 공간에 대한 파트와 스핀에 대한 파트가 딱 구별되진 않아요. 그래서 얽혀 있습니다. 얽혀 있긴 한데 자 일반적으로 이게 이건 이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건데 파동함수가 전체 파동함수는 여기서 우리 두 개 보는 것처럼 공간에 대한 파트와 스핀에 대한 파트를 서로 내가 이렇게 그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거 지금 파트였구나. 잠깐 자 미안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이 위의 경우에는요. 위의 경우에는 보면은 1번, 2번을 바꾸면은 공간에 대한 거는 고가 안 바뀌죠. 근데 스핀에 대한 거가 고가 바뀝니다. 그죠? 이거 1번, 2번 바꾸면은 이거는 다운, 업, 업, 다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이너스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메트릭, 이거는 엔티시메트릭이에요. 그래서 곱하면은 엔티시메트릭이 됩니다. 반면에 이 밑에 표현식 같으면은 공간에 대한 게 이번에는 여러분 눈높다고 말하겠지만 공간에 대한 거가 엔티시메트릭이에요. 반면에 스핀에 대한 거는 스피드입니다. 고로 두 개를 곱하면 마이너스가. 그래서 밑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파동함수는 내가 공간에 대한 파트하고 스핀에 대한 파트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안 그런 경우는 내가 이제 디저널티 한 걸 더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둘 중에 하나만 엔티시메트릭이에요. 하나는 시메트릭, 다른 하나는 엔티시메트릭이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엔티시메트릭 컨디션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파트가 엔티시메트릭 하거나 아니면 스핀에 대한 엔티시메트릭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 스핀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싱글렛과 트리플릿이 있는데 여러분 그 여러분들 핸드블리 배우거나 뭐 그러면은 나오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유기분자나 뭐 이런 걸 다루면서 뭐 스핀 싱글렛 트리플릿 이래가지고 뭐 트리플릿은 뭐 안 좋고 싱글렛 좋고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내가 두 개의 스핀 2분의 1 파티클을 갖다가 이렇게 내가 파티클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내가 나타낼 수 있는 스핀의 상태가 그 하나하나 나열을 하면 이와 네 개의 상태가 있어요. 업,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다운, 다운 네 개가 있죠? 자 근데 이것들을 내가 이렇게 표현한 이거는 지금 시메트리를 만족을 안 하는 거죠. 익스체인지 시메트리를 만족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내가 선형 결합을 합니다. 해가지고 자 업, 업이나 다운, 다운은 이미 시메트릭해요. 시메트릭하고 다른 두 개가 시메트리를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두 개를 내가 더하거나 빼면은 시메트릭 혹은 엔티시메트릭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내가 다른 조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게 시메트릭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세 개가 나오죠. 그래서 트리플릿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엔티시메트릭한 건 하나가 나옵니다. 싱글릿이 나옵니다.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그 보다 더 이제 그 구체적인 의미는 뭐냐면은 이 S, 이 스핀은 이제 토탈 스핀을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핀이라는 게 첫 번째 입자의 스핀과 두 번째 입자의 스핀이 있는데 그 두 개 합친 전체 스핀을 생각을 했을 때 그 전체 스핀의 크기가 크기가 1인 경우 0인 경우 이거를 얘기합니다. 이거는 제가 깊게 들어가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은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여튼 내가 스핀이 어떻게 있을 때 그걸 항상 내가 시메트릭한 것과 엔티시메트릭한 것을 항상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게 두 개가 있으면 하나는 트리플릿 하나는 싱글 이렇게. 예. 앞에서 질문 있는데요. 예. 이게 만약에 전자가 세 개면 슬레이터 행렬이 몇 바이 변할 수 있나요? 이게 지금 3x3. 세 개면은 3x3, n 개면은 n 바이 n. 스피는 두 가지인데 지금 그러면 자, 내가 세 개라고 하면은 여기다 세 개를 넣는다고 치면 넣는 케이스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라운드 스테이트는 내가 업 다운 다운이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세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1번 업,
1번 다운, 2번 업. 물론 2번 업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점에 대한 다른 상태가 되는 거고 상태를 나열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게 1번 입자가 여기 있는 거 2번, 3번, 1번, 뭐야? 아, 이 밑으로 내려가야 되죠? 잠깐만, 맞죠? 잠깐만, 뭐야? 빨리 보세요.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상태가 같은 거 같아요. 상태가 같고, 그렇죠? 아, 밑으로 했죠.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에 1번이 들어가, 1번 입자가 들어가. 이거는 2번 입자가 들어가, 3번째 들어가. 그죠? 그 모든 가능성을 다 넣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하면은 그러면은 나오는 그 아홉 개의 항이 그게 전체의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갈 상태 방만 생각을 하는 거고 방이 들어온 걸 그거하고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방이에요. 스테이트인 거고 그런 입자는 내가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복잡하면 여러분 그 두 개만 있을 때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의미를 잘 의미를 해보면 이게 뭐 그런 힌트로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오늘 워밍업을 했어요. 자, 그럼 인터랙션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인터랙팅 케이스에 인터랙팅 케이스에 제가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풀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이것도 내가 자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제 그 수치적으로밖에 풀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치적으로밖에 풀 수가 없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배를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파이나이트 뭐 디퍼런스 메소드를 써도 되고 하는데 좀 여러분 그 교육적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리니어 익스펜전을 하겠어요. 왜냐면은 자 우리가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양자 오물의 아이겐스테이트죠. 그러면은 그거는 컴플리트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안에서 동일한 경계 조건을 만족을 하는 이미의 함수는 전부 다 풀의 익스펜전이 가능해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x1에 대한 거하고, x2에 대한 거를 모아놓은 이 전체, 이거는 이미의 사이 x1, x2를 익스펜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로 곱한 거는. 그렇죠?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뭐, 내가 풀의 트랜스폼을 한다. 내가 나한테 2차원 함수 fx, y가 있다. 라고 하면 나는 이거를 sin 뭐 kx 곱하기 뭐 sin 뭐 kx의 x, sin ky의 y 이런 곡으로 내가 익스펜전 하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이런 이미 함수를 내가 이런 그 non-interacting case의 eigenstate 이거 내가 익스펜전 하겠다. 왜냐면 그게 complete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 알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시메트릭 컨디션 항상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내가 그 인터랙션을 하더라도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 공간에 대해서 시메트릭하고 공간은 시메트릭하고 스피는 앤티시메트릭한 거고 공간이 앤티시메트릭이고 스피는 시메트릭인 거 두 가지 형태가 나눠지잖아요. 자 그럼 공간이 시메트릭이거나 엑스 X로 바꿨을 때 엔티시메트릭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잖아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베이시스를 할 때도 베이시스도 내가 그거에 맞춰가지고 두 개를 분리를 하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시메트릭은 시메트릭 베이시스만을 가지고 익스펜전을 하고 엔티시메트릭은 엔티시메트릭만 가지고서 익스펜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에서 말하는 게 이제 여기 라인. 그래서 내가 엔티시메트릭하게 한다라는 건 엔티시메트릭한 형태 그 매니버 그 웨이 펑션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내가 이렇게 엔티시메트릭하게 더한 거, 그렇죠? 다음 여기서 n하고 m은 서로 이제 다른 겁니다. 다르고 이제 뭐 그 여기에서 이제 m이 m보다 큰, 그러니까 여기서 뭐 2라고 2다, 2하고 2는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걸 가지고 익스펜드하거나 익스펜드하면 되고 그래서 개수를 갖다가 a, m, n을 구하면 되고요. 시메트릭한 케이스는 얘가 두 개 인덱스가 다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두 개를 대칭적으로 표현을 하고 이것도 그다음 같으면 이제 하나만 한 번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자 봐보세요. 이거 지금 다 컴플리셋이고 근데 그걸 다 사용을 하는데 시메트릭인 것과 안티시메트릭 구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두 개를 내가
뭐 더하다 뭐 임의로 더하거나 빼면은 내가 이제 그 이렇게 A 이걸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아 이게 그 베이시스가 다 나오는 거죠. phi m하고 x1하고 x2가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내가 그거를 자 시메트릭인 거는 이렇게 시메트리 조건을 만족을 해서 익스펜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이거를 보게 되면은 내가 두 개를 바꿨을 때 이게 x2하고 x1을 바꿨을 때 두 개가 마이너스 부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밑에 있는 케이스는 시메트릭인 케이스는 두 개를 바꿔도 내가 동일한 성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 거는 내가 이미 익스펜션 할 때부터서 나는 시메트릭 한 함수만 가지고 익스펜션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이제 푸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뒤에 이제 좀 이제 뭐 여러 가지 푸는 그 인용을 하기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인덱싱을 좀 하겠어요. 베이시스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자, 내가 이제 그 n하고 m이 있습니다. 두 개의 이제 정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는 게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의 n과 m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뭐 1에서부터서 무한대까지 이래서부터 무한대까지 쭉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사용하는 모든 m하고 여기 있는 모든 포인트들입니다. 그죠? 모든 포인트들인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그 엔티스매트릭인 경우에는 m이 m보다 큰 경우만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여기는 이 포인트들만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자, 그럼 내가 이거 인덱싱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인덱스를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두 개의 인덱스를 하나의 인덱스 내가 i를 가지고서 i 1, 2, 3 이런 내가 숫자를 갖다가 오더링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밑에 쓸 때는 이렇게 두 개의 인덱스를 쓰지 않고 i, j 하나밖에 안 쓸 겁니다. 그거 의미하는 거는 이 베이시스 상에서 어떤 하나의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엔티스메트릭 그리고 스메트릭 경우에는 이제 이 대하선 상에 있는 것도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되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인덱스상에서요. 이렇게 그냥 두 개의 정수를 쓰기 싫으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풀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앞에서 했지만은 내가 어떤 함수를 베이시스 익스펜션을 하면은 그러면은 해밀토니안 문제는 행렬을 대각하는 문제로 바뀝니다. 대역하는 문제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내가 h의 ij 그 행렬의 그 베이시스에서 그 행렬의 그 i하고 j 번째 컴포넌트를 계산하는 거는 ij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그 t1, t2 첫 번째 입자의 그 운동에너지, 두 번째 입자의 운동에너지, 그 다음에 둘 사이의 플롱 디퍼런션 v 이렇게 세 개의 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텀은 우리가 그냥 손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그 뒤에 보는 게 이제 그런 건데, 그걸 쭉 보여주는 건데,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는 게 그냥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하나 따로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T1에 IJ라고 하면은, 그러면 I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가, 이제 케이스가, 이제 스매트릭이잖아요. 아니, 잠깐 T1이면. 스매트릭 케이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스매트릭 케이스, 다시 말하면은, 이 앞에서 지금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스매트릭한 파동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시스 요거를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이제 잠깐만 맞죠 이게 스매트릭 케이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요. 뭐냐면 형태가 지금 이제 베이시스가 이런 형태 두 개가 인덱스가 달라가지고 더해진 형태가 있고 같아서 대각성분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걸 곱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양쪽 좌변 우변이 다 이거인 거, 좌변이 이거, 우변이 이거인 거. 그래서 몇 가지 조합이 나옵니다. 그죠? 그 중에서 좌변 우변이 보는 것처럼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에서 한번 계산해 보면요. 그러면 이제 스퀘어 루트 2분의 1 두 번 빼서 2분의 1이 되는 거고, T1이 되는데, T1이 이쪽으로 가죠? 그럼 T1 어디에 작용하느냐? 이 phi m에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phi m이
잘 따지고 보면 여러분 파이 m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입자, 두 번째 입자거든요. 그러니까 T1이 작용을 하면 첫 번째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2m이 나오고 이 장에서 2m이 나오고 이렇게 작용하면 2m이 나와요. 그죠? 간단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번에는 두 개의 프로덕트만 시키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네 적이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네 개의 텀이 나오죠? 그 계산을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이제 phi n, phi m, phi k, phi l이라고 쳐보죠. 그러면은 자 이거는 첫 번째는 첫 번째끼리 계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끼리 계산이 되는 겁니다. 고로 이거는 뭐냐 뭐하고 똑같냐면은 phi n, phi k 이거하고 phi m, phi l하고 같은 거예요. 고로 이거는 n하고 k가 같을 때만 1이 나오고 나머지는 0이 나오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커넥터 델타로 어떻게 표현이 돼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가 이제 이거고 4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럼 잘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결론적으로 i하고 j가 같을 때만 i하고 j가 같을 때만 값이 나오고 그때의 값은 2m 더하기 2m입니다. 아마 또 쉽게 더 컴팩트하게 하는 방법이 있긴 있을 텐데 뭐 하여튼 하나를 따져보면 다 이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조금 뭐 숙제로 내가 조금 다른 퀴즈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우변이 좌변이 두 개 하고 있는 좌변이 이거고요. 우변이 이거인 거야. 그런 경우에는 계산하면은 뭐 0이 나옵니다. 0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양쪽 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케이스는 보면은 이제 이거는 델타 함수로 나오고 i제 반대 2m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엔티스매트인 케이스는 이제 한 경우밖에 없죠. 이런 형태를 갖다가 내가 계산을 쭉 하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재미있게도 아니면 뭐 당연하게도 이런 걸 다 내가 고려를 해가지고 보면은 i하고 j 사이의 그거는 i하고 j 같을 때만 그러니까 두 개의 함수가 완전히 같을 때만 그때만 살아남고 그때는 에너지가 하나는 2m 하나가 n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i라는 게 이제 m하고 n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두 개의 다음도가 되고요. 자, 그래서 키네틱 에너지 파트는 그냥 우리가 심플하게 계산이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얘기를 하면요. 자,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 자, 포텐셜 에너지 같으면 이제 우리가 적분 형태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여기에서, 잠깐만. 2차원 X2에서 2차원 적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수치적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적분이란. 그래서 여러분들 뭐 엔틀레이터 이런 거 써서 계산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기 단지 이제 그 이런 수치적으로 보면 1차원 바운드 스테이트 1차원인데 속박되어 있는 상태로 양정 문제는 그런 경우에는 파동함수를 우리가 다 실수로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지금 계산할 때 우리가 리얼 넘버만 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이제 컴플렉스 넘버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요. 이제 구체적으로 도입한 파라미터는 양자원의 폭은 2영스트롱이고요. 입실론은 이제 그 무한대로 발산을 피하기 위한 파라미터는 0.1 아토미인으로 그 정도를 갖다가 이제 사용을 합니다. 자, 하고 그러면 이제 그 이 베이시스 함수 phi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고요. 자, 이걸 이제 계산하는데 계산은 내가 이제 프로그램 제가 일단 짜놓은 게 있어요. 짜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냥 베이시스를 갖다가 하는데 단지 이제 이거를 우리가 그 뭐냐 그 무한한 매트릭스 잡을 수 없잖아요. 그 베이시스 어떤 데서 끊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디에서 끊을 것이냐? 내가 그 n하고 m의 그 맥시멈 값을 이렇게 쭉 바꿔가면서 에너지를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에너지가 수렴하는지를 봅니다. 해가지고 보면은 이게 상당히 빨리 수렴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한 3, 5 뭐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이게
거의 이제 우리가 관심 있는 일렉트론 모드로 관심 있는 이 정도 수준의 다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는 건 한 5 정도를 잡아가지고 계산한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값을 잡아서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첫 번째 보여주는 뭐냐면 스매트릭 케이스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파동함수가 스매트릭인 것과 안티스매트릭이 있으면 두 개를 따로 완전히 구별을 하는 거예요. 구별을 해서 물론 에너지는 이제 어느 쪽이 더 낮을지 그거는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순서 같은 거. 근데 하여튼 우리가 두 개 딱 구별하니까 우선은 스매트릭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가 1.9899가 되고요. 파동함수 모양은 이런 거가 됩니다. 이런 거 같아요. 자, 이 시간이 좀 있으니까 매트릭 한번 풀어볼까요? 이쪽에는 업이냐 다운이냐.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는 디저니스가 두 개가 맞거든요. 내가 중요한 건 1, 2, 3번이 어디 들어가 있다는 구별을 못해요. 들어간 방, 어딘가 찼다 안 찼다 뭐 이런 것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여러분 짰으면 매트랩으로 그냥 매트랩에는 접근하는 게 굉장히 쉽게 들어가 있습니다. 코드 막 이래가지고 그거 접근하면 그냥 굉장히 비효율적이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MX를 갖다가 짧게 하려고 비슷하니까 오 좀 빠르다. 이게 n 맥스를 5로 하면은 스매트릭인 케이스에 베이시스가 몇 개가 되겠어요? 5 곱하기 5에서 이 대각선 포함한 거니까 한 15개쯤 되나? 15 by 15? 그 정도? 그 정도 매트릭스예요. 근데 매트릭스 엘리먼트를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까 접근을 이중 접근을 해야 돼. x1, x2 되기 때문에 더블 인테그럴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냥 핀타게 그걸 잡아야 돼. 네. 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보여주는 거는 psi x1 x2예요. 여러분 잘 여러분 이거에서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는 psi x1 x2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x축이 x1 스페이스고요. 내가 이제 x1 x2를 갖다가 이쪽에 x1이고 아래쪽에 x2를 내 함수를 그린 겁니다. 오케이? 자, 이건 스매트릭이에요. 스매트릭이니까 두 개를 내가 바꾸었을 때 이게 같은 값을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제가 돌려볼게요. 여러분 돌려보면은 이게 어떤 모양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원점이고요. 여기가 이제 그 4. 그러니까 지금 외대 사이즈가 4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x1, x2, 그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죠. 두 개 이렇게 되어 있고 어떤 언덕 같은 게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값이 줄어든 부분이 대각선 방향을 이렇게 서프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랑 우리가 인터랙션이 없었을 때는 한번 봐보죠. 인터랙션이 없었을 때는 람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인터랙션 없거나 그냥 두 개의 상호 작용하지 않는 전자만 있을 때 그때 파동함수 둘 다 ground state에 있는 거니까 이런 두 개의 sign 함수의 곱이에요. 그죠? 그리고 스매치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겁니다. 그냥 가운데가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 거 아세요? 그죠? 요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함수와 이런 사인 함수를 곱한 거죠? 곱한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개를 보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우선은 여기 왼쪽에 있는 거는 스매트릭이죠? 그죠? 내가 여기서 x1, x2를 바꿔도 두 개가 대칭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대각선을 그어가지고 보면은 이게 대칭이죠? 그죠?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x1, x2 바꿔도 같은 거죠. 오케이? 자. 왜 어떤 차이가 있어요, 두 개가? 저기 어떤 차이가 있어? 왼쪽 오른쪽 어떤 차이가 있어? 아니 모양, 그냥 모양만 얘기해봐요. 어떤 모양이 차이가 있어? 모양 어떤 차이가 있어? 이거는 지금 가운데에서 맥시멈인 거고, 얘는 지금 가운데에서는 파이고 이쪽 올라갔던 거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